안상미, 티아고, 안동익, 권예은. 지금 안영진 캐스터인데요. 네. 지금 잘 돌아섰어요. 저는 안 꺾었어요. 뒤쪽에서 실어가네요. 자, 기동이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데뷔전에서 1호 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1대0. 자, 드디어 터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오늘 지소연이 골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다들 경기를 보러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리바운드 볼에 대한 집념이라고 볼 수 있죠. 본인의 주발이 아니라 왼발로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본인의 데뷔골을 장식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골키퍼가 이걸 막아내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강하게 한번 자신 있게 밀어차 넣어봤고요. 네. 정말 저 정도 각도에서 차는 지소연 선수의 자신감 있는 슈팅 저걸 누가 막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반도영 선수가 1차적으로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그 공간에 지소연 선수가 득대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자, 지금 권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이 돋보인 게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골대 앞에서 저렇게 리바운드가 나오면 인사이드로 보통 밀어넣거든요. 네. 근데 본인 주발이 아닌 왼발로 발등으로 강하게 밀었어요. 저거는 자신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WK리그의 신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지소연이 리그 1호 골을 완성했습니다. 자, 잘 봤어요. 자, 이영서예요. 이영서입니다. 이영서. 이영서. 피를 했던 순간 이영서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0. 자, 박혜령 감독의 교체 전술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영서 선수 이렇게 교체 투입이 된 선수가 정말 득점까지 만들어낼 때 진짜 감독 짜릿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자, 이영서 선수가 최근에 선수권 대회에서 정말 좋은 폼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도 그 폼을 이어갑니다. 네, 아직 들어와서 땀이 나기도 전에 네, 본인 발에 온 골을 바로 골로 이은 이영서 선수였습니다. 자, 정말 좋은 타이밍에 자, 니은자 드리블이라고 하죠. 네, 팬텀 드리블로 골키퍼를 제껴버렸어요. 골키퍼가 네.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깔끔한 마무리를 지었던 네. 이영서 선수입니다. 저것은 네, 여유입니다. 정말, 여유. 네. 정말 침착했어요. 네. 정말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사실 계속해서 수원 FC가 비슷한 루트로 골을 이제 저격을 하고 있었는데 이영서 선수의 투입이 그 득점의 결실을 맞아 줬는데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자, 지소연이에요. 자, 네.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세러머니를 해주는 지소연 선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지메시, 지소연이 WK리그에 입성했습니다. 네, 정말 지소연 선수 화끈한 한 방을 결국 보여주고 정말 이번만큼은 활짝 웃으면서 사실 얼마나 부담됐을 겁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지소연 선수를 주목했을 것이고 이 지소연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를 정말 궁금했을 건데 정말 결국에는 멀티골까지 득점을 성공을 시키면서 네. 아주 활짝 웃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서 제끼는 좀 좋았고요. 와, 반박차 빨랐어요. 네. 네. 반박차 빨랐어요. 여기서 아웃사이드 제끼자마자 바로 네. 이제 반박차 빠른 슈팅이거든요. 원스텝에 그렇습니다. 바로. 네, 내가 왔다. 어유, 춤도 추고요. 네. 자, 수원 FC에는 네. 이승우가 있다면 수원 FC 위민에는 지소연